항공기 요격 미사일인 국산 M7 블록 1이 오늘 첫 실사격 훈련에서 표적을 명중하며 성능을 과시했습니다. 그런데 이 블록 1을 개량해 만든 탄도미사일 요격용 블록 2는 성능에서 합격점을 받고도 국방장관 지시로 사실상 양산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.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.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. 지난해 초 전력화된 항공기 요격용 국산 방어무기 M7 블록 1입니다. 요격미사일이 공중으로 솟아오른 뒤 점화되는 이른바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됩니다. 음속의 4.5배 속도로 날아 40km 떨어진 가상 적기를 격추했습니다. M7 블록 1은 전력화 이후 첫 실사격 훈련에서 두 발을 쏴 두 발 모두 명중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. 이번 실사격을 통해 적 항공기에 대한 전국의 정확한 타격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군은 M7 블록 1을 개량해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M7 블록 2 개발을 마쳤습니다. 블록 2는 작년과 올해 10여 차례 요격시험에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의 낙하속도와 모양을 본뜬 표적탄을 모두 명중한 바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 송영무 국방장관이 블록 2 양산 보류를 지시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BS 기자에게 M7의 노후화가 양산 보류 이유라고 전해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러시아 기술 훔쳐다가 피땀 흘려 이룩한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. 네, 잘 알고 있습니다. 투자돼 너무나 이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. 한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M7 블록 2가 졸지에 노후 무기란 이유로 양산이 보류될 처지에 놓인 상황. 정부와 군 당국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. SBS 김태훈입니다.